신라는 현대와 끊임없이 만나고 있습니다. 경주 시내에 산재한 커다란 능묘들은 고대의 죽음과 현재의 삶이 공존하는 경주 특유의 도시 구조를 보여줍니다. 신라는 많은 이들에게 끊임없는 문화 예술적 영감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신라는 박제된 과거가 아니라 우리 곁에 살아 숨쉬는 현재입니다. 신라는 우리에게 21세기 우리 문화의 융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22대 지증왕 때 확정한 신라라는 국호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덕업일신은 바로 변화와 혁신이며 망나사방은 세계화 또는 글로벌리제이션의 다름 아닙니다. 이처럼 신라는 오늘날에도 절대적으로 통용되는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라의 현재적 의의일 것입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신라는 기원전 57년에 세워졌습니다. 신라는 낙동강 동쪽에 터전을 마련한 진한 12개의 작은 나라 가운데 하나였으며 그때 이름은 사로국이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사로국을 구성하고 있던 육촌의 초원장이 힘을 합쳐 박혁거세를 왕으로 만들었으며 왕의 칭호는 거서간이었습니다. 거서간은 시조인 박혁거세 임금 때만 사용되었으며 귀인을 뜻합니다. 거서간 이후 차차웅, 이사금, 마립간 왕의 순서로 바뀌었습니다. 차차웅은 무당을 뜻하는 말로 제사장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 이대 남해 임금 때만 사용했습니다. 3세기 중반 무렵 사로국을 중심으로 한 낙동강 동쪽의 무덤에서는 새 모양의 토기가 발견됩니다. 새는 오리 모양인데 특이하게 머리 위에 벼시 붙은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 토기는 술 등의 액체를 담았다가 따르는 주자입니다. 몸통 속은 비어있고 등과 꼬리 부분에 있는 구멍으로 액체를 넣거나 따를 수가 있습니다. 장례의식에 사용한 뒤 무덤에 넣은 듯합니다. 삼국지 위서동이전 변진조에는 장례에 큰 새의 깃털을 사용하는데 이는 죽은 이가 날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새 모양의 토기 역시 죽어서 천상의 세계로 날아가고 싶은 당시 사람들의 바람에 따라 만들어진 것으로 여겨집니다. 신라가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 가운데 하나는 바로 철이었습니다. 철을 다루는 것은 당시 최고의 기술이었고 철을 가진 세력은 다른 세력과의 싸움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철은 돈처럼 사용되었고 이웃나라들과의 주요 교역물품이었습니다. 사로국이 철을 마음대로 다루어 활발히 이용한 증거는 경주 황성동 유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쇳물을 거푸집에 부어 쇠도끼 등을 만드는 주조작업과 쇳덩이를 불에 달구어 모루에 대고 두들겨 철기를 만드는 단조작업을 한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이는 사로국이 높은 수준의 철제품 생산력을 보유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삼국사기에는 사로국이 이사금 시기에 이웃들을 공격해서 병합한 기록 등이 보입니다. 이는 사로국이 군사행동으로 이웃나라들을 아울러서 더욱 큰 나라로 성장했음을 말해줍니다.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상대국보다 월등한 무기들이 필요했기에 새로 만든 긴 칼과 창 등 강력한 철제 무기들을 만들었습니다. 또 전투에서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쇠로 갑옷도 만들어 입었습니다. 신라 건국 이래 기원 후 300년 즈음까지 지배층의 무덤은 널무덤 또는 덧널무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널 무덤은 구덩이 안에 나무 널을 넣은 것으로 대표적인 유적으로 경주 사라리 130호 무덤을 들 수 있습니다. 신라는 말이 깐 시기에 새로이 영토로 편입한 주변 소국들을 어떻게 다스렸을까요? 관리를 직접 파견하는 대신 그 지역 지배층의 후손들을 계속 지배자로 인정하는 간접 지배 방식을 썼습니다. 경주 시내의 무덤들에서 출토되는 금관이나 허리띠, 큰 칼 등과 똑같거나 비슷한 형태의 보장품들이 경주 이외의 무덤에서도 출토되지만 격식과 질이 떨어지는 점에서 간접 지배 방식을 취했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습니다. 신라 무덤에서는 말, 오리 같은 동물은 물론 배, 수레, 신발처럼 특정한 물건을 본떠서 만든 상형토기가 종종 발견됩니다. 상형토기는 장례를 치를 때 술 같은 액체를 담아 따르는 데 쓰였던 것으로 의식이 끝난 후 사후 세기를 위해 무덤에 넣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신라 사람들은 굽다리 접시나 긴 목 항아리 등에 사람이나 동물의 형상을 흙으로 작게 빚은 토를 붙이거나 각가지 무늬를 새겨 장식하기도 했습니다. 1921년 9월 어느 날 경주의 중심가였던 노서동에서 집을 짓고 있었습니다. 집주인은 집터의 낮은 곳을 고르기 위해 주변 언덕에서 흙을 파내어 썼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이 흙 속에서 구슬들을 발견하여 가지고 노는 것을 지나던 일본 경찰이 우연히 보았고 흙을 파낸 언덕에서 유물들을 확인했습니다. 그 언덕은 바로 무덤이었습니다. 무덤을 조사한 결과 뜻밖에도 금관을 비롯한 많은 유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무덤에서 처음으로 금관이 나와 금관총이라고 이름하였습니다. 금관총에 묻힌 이는 머리에 금관을 쓰고 귀걸이, 목걸이, 허리띠, 팔찌, 반지 등을 차고 있었습니다. 머리 위쪽 껴뭇거리를 담은 상자 속에는 그릇과 장식품, 말갖춤, 무기 등 많은 보물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칼집 끝에서 이사지왕이라는 글자가 확인되었습니다. 이사는 이름, 지는 이름 끝에 붙는 존칭이며 왕은 말 그대로 왕을 의미합니다. 신라의 무덤에서 글자가 새겨진 유물은 여러 점 출토되었지만 왕의 이름이 새겨진 유물은 금관총에서 출토된 큰 칼이 유일합니다. 이사지왕이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금관총에서 출토된 유물로 볼 때 500년 전후에 사망한 신라의 유력자 중 한 사람이었음은 분명합니다. 신라는 한반도 동남쪽 끝에 자리하였으나 끊임없이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발전하였습니다. 외국과의 활발한 교류 사실을 보여주는 이국적인 물품에는 수입품도 있고 외래의 영향을 받아 신라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것도 있습니다. 지중해 연안이나 중앙아시아 등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곳에서 만들어진 물품이 어떤 연유와 경로로 신라까지 전해졌을까요? 초원길과 비단길, 바닷길 등을 통해 신라는 머나먼 지역과 교류하거나 정보를 받아들였을 겁니다. 특히 고구려나 백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유리 그릇은 신라의 왕릉급 무덤에서만 확인되었습니다. 경주시 황남동에 있는 큰 무덤이라는 뜻의 황남대총은
두 개의 무덤이 남북으로 길게 맞붙어 있는 무덤입니다. 남북 길이가 120m, 동서 길이는 80m입니다. 황남대충은 5세기 초부터 중후반 사이에 만들어졌다고 보는데 금관을 비롯한 수만 점의 껴뭇거리는 5세기 때 발전하는 신라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특이한 점은 마립간이 묻힌 남쪽 무덤에서 금동관이 나오고 부인이 묻힌 북쪽 무덤에서 금관이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황남대촉 남쪽 무덤의 주인인 마립간을 위해 커다란 딸린 덧노를 설치하고 온갖 재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 창고를 가득 채운 수많은 물건은 마립간이 가진 권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군사력을 드러내는 무기, 생산력을 보여주는 농공구, 경제력을 나타내는 덩이쇠, 수를 셀 수 없을 만큼의 토기는 마립간의 특별한 지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변치 않고 빛을 발하는 금은 예로부터 영원함과 고귀함의 상징으로 인식되었습니다. 마립간이 통치하던 5세기부터 6세기 전반까지 신라는 고대 국가로서 비약적인 성장을 하였고 이 150년간이 신라 황금 문화의 전성기였습니다. 관을 비롯하여 허리띠, 귀걸이, 팔찌, 반지, 목걸이 등 각종 장신구뿐만이 아니라 무기와 말갖춤, 그릇 등을 만드는 데 금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각종 금제품을 무덤 안에 함께 넣어 죽은 이의 영원한 안식과 내세에서의 고귀한 삶을 기원하고 한편으로는 죽은 이의 장례를 치르는 산자의 위세를 나타냈습니다. 503년 기증 마립간은 나라의 이름을 덕업이 나날이 새로워지고 사방을 아우른다는 뜻의 신라로 정하고 신라 최고 통치자의 호칭도 마립간에서 왕으로 바꾸었습니다. 법흥왕은 520년 윤령을 반포하고 17관등제와 관리들의 공복을 정해 귀족들을 체계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밑바탕을 마련했습니다. 법흥왕이 다진 중앙집권의 토대를 바탕으로 하여 진흥왕은 영토를 사방으로 넓혔습니다. 삼국 통일을 이룬 문무왕은 왕권을 강화하려고 정치제도와 지방조직을 개편했으며 넓어진 영토에 걸맞은 군사제도를 갖추었습니다. 고구려와 백제의 백성을 포용하고 그 문화도 받아들여 아름답고 조화로운 통일신라 문화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이후 무열왕은 당나라와의 외교에 주력해 정치제도와 복식을 받아들이고 군사 지원을 이끌어내 통일전쟁을 꾀했습니다. 그리하여 신라는 660년에 백제, 668년에 고구려를 차례로 멸망시키고 676년에는 당나라를 물리쳐 한반도 최초의 통일국가를 이룩했습니다. 복식은 사람이 걸치는 모든 것을 뜻합니다.
복은 몸과 팔다리를 가리는 옷이고 식은 모자와 관, 신발이나 허리띠 등의 장식입니다. 복식은 그것을 입은 사람이 어느 집단에 속하는지 어떤 지위에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법흥왕 7년에 율령을 반포하고 관리의 복식과 등급을 정한 것도 그 때문입니다. 진덕여왕 2년에는 김춘추가 당나라의 사신으로 가서 당나라 복식으로 따르겠다고 한 다음 해부터 당나라 복식을 받아들였습니다. 처음에는 남성에게만 한정했으나 문무왕 4년에는 여성의 옷도 당나라 복식으로 바꾸었습니다. 이러한 복식의 변화는 신라의 흑인형에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신라에서 불교를 받아들이자 정치와 사회 그리고 문화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불교가 국교로 공인되기 이전에는 귀족들이 저마다의 조상신이나 산천신을 숭배했습니다. 기존의 민간 신앙과 달리 불교는 종교로서 신앙체계가 논리적이고 석가모니를 중심으로 하는 신들의 존재감이 뚜렷했습니다. 왕실은 귀족과 백성에게 부처의 신앙을 강조해 사상의 통일을 이루고 더불어 왕과 왕족을 신격화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보수적인 귀족들의 반대로 불교를 받아들이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528년에야 이차돈의 순교를 계기로 법흥왕이 불교를 공인했습니다. 534년에는 설아벌 사람들이 신성하게 여기던 숲인 천경림을 걷어내고 신라 최초의 큰절이었던 흑륜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528년 법흥왕이 불교를 공인한 뒤 진흥왕과 선덕여왕은 왕경 안에 큰절을 세워 나라의 힘을 모으려 했습니다. 선덕여왕은 즉위한 뒤 황룡사 옆에 향기로운 왕의 절이라는 뜻의 분황사를 지었습니다. 설아벌 웅장한 도읍 공적을 이루었으나 오늘날 유적은 이름만 남아있네. 황량한 성터 차가운 별빛 하릴 없이 빛나고 반달은 여전히 옛 성곽에 기댄다. 9세기 말 신라 왕실은 귀족과 백성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나라는 빠르게 기울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935년 경순왕이 고려 태조에게 항복하면서 약 1000년에 걸쳐 번성하던 신라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